난 코스 갑니다. 우와. 또 뺨 맞는다. 됐다. 오. 장난 아니죠. 이 뒤에 파릇파릇한 숲이 이 머리맡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와, 색깔 진짜 예술이다. 여기는 프라이빗하다. 저 위로, 근데 뭐 거의, 아, 잠깐 산책로 같은 게 있나 보구나. 근데 여기 길이라서 조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를 계속 하겠다. 와, 여기는 정말 크네요. 차 주차를 하고, 자리를 잡을지 찾아보고 있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지금 감을 못 잡겠습니다. 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로. 안녕하세요, 제리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꿈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파련 캠프에 왔고요. 이 캠핑장에 대해서 워낙에 옛날부터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왔어요. 소문대로 잣나무 숲은 진짜 거대하고 울창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장점이자 단점이 뭔가 사이트나 구획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정말 자유롭게 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어디다 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쪽에다가 쳐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와, 뭔 짐이 이렇게 많냐. 오랜만에 옷캠 나왔더니 짐이 한가득이네요. 이거를 이쪽에다가 세팅해가지고 예쁘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아, 잣나무 숲 너무 좋다. 저희 원래 치다가 철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막 온 것처럼. 아니야. 자, 이제 이사 가자. 자, 여기 잘 올라가야 돼. 여기를 힘을 받아가지고. 됐어. 성공. 아, 이번에 또 난코스 갑니다. 또 뺨 맞는다. 됐다. 오. 새로운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짠! 성공한 노후. 네, 저희가 저쪽에 있는 걸 다시 접고 올라온 이유가 찻길이 있긴 있었는데 저희 차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 이제 주저하던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차로 한번 밀고 올라왔더니 올라가치네요. 그래가지고 올라와 보니까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끌고 올랐습니다. 진짜 여기 주변은 저 밑에랑 너무 다르게 완전 조용하고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저희 톰과 제리만 즐길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팅하자, 세팅. 네.
우리의 새로 산 예티. 이러면 개방감이 훨씬 높고. 와, 이제 세팅 마쳤습니다. 여기 완전히 숲속 안에 딱 오두막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가지고 온 쉘터는 이 백컨트리 이지 쉘터 가지고 왔는데, 이지 쉘터가 지금 여기 분위기랑 너무 잘 맞습니다. 와, 진짜 좋아요. 제가 장비를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토캠핑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먼저 이거, 요게 인디언 행어인데 그 다이소에서 파는 인디언 행어예요. 근데 이 상판까지 해가지고 2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싸게 샀는데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쓰던 카고 컨테이너의 테이블이랑 의자는 동일하고요. 제가 진짜로 너무 사고 싶었던 예티 아이스박스 샀습니다. 이게 예티에서 나온 로디라는 제품이고요. 완전 큰 사이즈는 아닌데, 제가 워낙에 기존에 가지고 다니던 게 큰 게 아니었어가지고 이 정도면 돼도 충분한 것 같아요. 요거 토르 박스, 토르 박스가 여기에도 또 있습니다. 이 캠핑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이거 하나씩 갖고 다니시는데, 저도 드디어 구입을 했고요. 요 작은 사이즈랑 저쪽에 큰 사이즈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쉘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이지 쉘터를 이 뒤쪽에까지 개방을 한 게 지금 처음인데, 이 뒤에 지금 여기는 보시면 이게 메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놔도 벌레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벌레 보이시죠? 벌레 엄청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쪽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쪽 앞을 개방을 해놨더니 막 안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네요. 야전 침대 두 개 세팅했고, 이 가운데 토르박스랑, 토르박스 위에 이거 상판도 샀어요. 이 상판이랑 여기 작은 테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수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진짜 어디 숲 안에 있는 오두막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쪽으로 보면 장난 아니죠. 이 뒤에 파릇파릇한 숲이 이 머리맡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아, 진짜 멋있습니다. 자,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간단하게 오늘 세팅한 거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쪽 위로 올라오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이쪽 위로 올라와 보니까 여기는 잣나무 숲 정도가 아니고 잣나무 숲의 끝판왕?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뒤에 보시면은 이 잣나무가 엄청나게 빼곡하고 높게 뻗어 있고요. 여기가 무엇보다 주변에 지금 캠퍼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 조용합니다. 대신에 여기는 오시려면은 무조건 사륜차만 올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덥네요, 더워 지금 이제. 좀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솜도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올라오기를 잘했다고 하네. 마음에 드나요? 숲에 살고 싶어요. 여기 숲에 살고 싶다고? 그건 집도 또 좋지만 그 여기서 사는 건 또 다른 얘기지. 너무 좋다. 새소리가 끝없이 들려. 그러니까 새소리가 진짜 좋아. 엄청 다양한 새들이 살고 있어. 우리 지금 여기 안에 벌레가 너무 많이 들어. 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 파리 다 지금 꺼내야 될 것 같은데. 파리 어떻게 꺼내? 저기 엄청 많잖아, 파리. 이걸 한번 이 메시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아 여기를. 네, 와, 이제 정리 마치고 이제 앉았는데 진짜 힘들고, 이제 날이 이제 거의 초여름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햇볕이 강해지는 날씨가 됐습니다. 저도 항상 이 나이가 들면서 이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 이게 걱정이 되는데, 김정문 알로에에서 저의 피부를 위해서 선스틱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짠! 바로 이 제품입니다. 김정문 알로에에서 나온 큐어 쿨링 선스틱 이 제품인데요. 이거 아까 제가 좀 발라봤는데 진짜 괜찮습니다. 이 제품이 제주 알로에 농장에서 직접 천일 동안 기른 알로에를 추출해서 6시간 이내에 이 제품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선한 알로에가 여기 들어간 건데, 이렇게 더운 날 이 선크림 바르면은 막 끈적끈적하고 덥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쿨링 효과가 있어가지고 실제 한 2-3도 정도의 그 냉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바른 이 팔 부위가 시원해지는 느낌? 이 찬물을 부은 느낌? 네, 그 정도로 좋고요. 백패킹이나 캠핑 갔을 때 손에 떠가지고 이렇게 바르기 좀 귀찮잖아요. 이 선스틱은 뭐 손에 닿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예, 이런데 아웃도어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뜨거운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딱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느낌?
좁아요. 잘 못 바르네. 딱 그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아? 응. 아니 이 시원한 게 너무 좋다. 딴 것보다. 진짜 얘는 끈적이는 게 없고 바르기 편해서 그런 끈적이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 바를 수 있어. 오, 진짜네. 응. 저는 사실 뭐 화장품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와이프가 추천하는 거는 믿고 갑니다. 한참 더 쓰는 거야? 자, 몇 도인지 한번 봅시다. 몇 도야 되나? 170도? 최소 170도인 것 같아요. 최소 170도. 자, 마지막 작업. 160도까지 올랐다. 167도. 오, 170도. 오. 이게 너무 달라 보이네. 와. 맞아. 와. 와, 색깔 진짜 예술이다.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자, 먹어보자. 네. 오. 오. 우와. 와, 이렇게 드디어 점심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시원한 맥주, 얼음 맥주랑 감자튀김. 오늘 대망의 프라이드 치킨. 맞아. 아. 와, 얼마 만에. 아. 우와. 우와.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아, 진짜 맛있는데? 응. 이 보람이 있다. 응. 어. 해 먹을 만하다. 응. 아. 맛있어요? 전혀 기대가 없었어. 나도 기대 반이었는데. 와. 딱 그게 맛있는 짜지 않았어도 좋은 것 같아. 응. 사 먹는 건. 치킨 진짜 대박이야, 대박. 와. 아, 저는 그 치킨을 막 엄청 사랑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켜가지고 후라이드 치킨은 종종 먹는데 아, 시켜서 먹는 치킨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넘사병이에요. 이 직접적으로 튀겨 먹는 건 저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아무리 뭐 배달시키고 뭐 맛집이라고 해봐야 이 갓 나온 치킨을 이길 수가 없네요. 와, 치킨 해먹을만 합니다. 캠핑 오셔가지고든 뭐 집에서든 저는 아마 이거 해먹어보니까 집에서 한번 가끔 해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후라이드 치킨 강력 추천합니다. 추천! 맛있게 먹었더니 잠이 슬슬 와가지고 낮잠 좀 때리다가 좀 전에 일어났네요. 또 여유롭게 캠핑하는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정신 좀 차리고 약간 캠핑장 분위기 좀 둘러보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쉘터 피칭한 곳은 이 파련 캠핑장의 거의 끝쪽이에요.
그래서 거의 주변에 사람이 없지만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정말로 많은 캠퍼들이 있습니다. 그 제 차로 올라왔던 길이에요. 이런 데가 막 파여있고 이래서 세단차나 이륜차는 미끄러워서 올라오기 힘드실 것 같고 SUV 사륜차만 이쪽 길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이 잣나무들이 정말 엄청 빼곡빼곡한데 이 안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가 뭔가 이렇게 구획을 설정해 두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그냥 적당한 자리 있으면 피칭하시면 돼요. 아, 여기 햇살 내려오는 거 너무 좋다. 진짜 분위기 하나는 최고인 것 같아요. 노지 느낌 나는 거 좋아하고 나무 아래 이 자연 소관에 있는 느낌 좋아하시면 정말 여기는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정말 단점이 뭐냐면 예, 화장실과 샤워실이 저 아래쪽에 이제 건물로 하나 있는데 위쪽에 계신 분들은 내려가려면 거의 10분 넘게 걸어야 돼요. 개수대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저 앞에는 보니까 이제 화장실이 보니까 화장실을 설치를 하셨네요. 저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 말고 그 체크인 하는 쪽 부근은 이제 파쇄석도 깔려 있고 거기는 이제 전기도 쓸 수 있거든요. 그쪽 지역은 약간은 오토캠핑장 느낌이 좀 납니다. 우리 텐트가 멀긴 멀다. 저 위 제일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이 캠핑장의 제일 산 꼭대기에 있는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똑똑 있나요? 누구세요? 네, 토미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파룬 캠핑장 좀 돌아보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고 온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저희가 있는 곳이 제일 좋아요. 밥 먹기 힘들다. 머리 미끌거려가지고 느끼나 하고 있어. 그냥 가둬요. 뚜껑 닫지 말자. 그냥 왜? 대각만 닫자 그러면. 그래? 이제 됐어. 오. 먹어도 되겠어. 여기 생선을 넣어주려고 했는데 생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게 가시가 있으니까 잘 먹어야겠다. 이 술이 무엇이냐? 아, 요즘에 또 뜨고 있는 아사히에서 나온 쇼쿠사이. 네, 비싼 맥주더라고요. 오. 위쪽을 잡고 있으면 돼? 응. 거품 올라온다, 진짜. 우와.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나 이만큼 올라왔어. 우와. 또 잘했네. 짠. 자, 우와, 짠. 짠. 아우, 좋다. 맛있네. 이제 밥 먹자. 또 뭔가 이상하다, 지금 자다. 뭔가? 맞네. 별로 없어. 오, 별로. 아, 이렇게 뭐 냄비랑 싹 다 그냥 비웠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네요, 진짜. 자, 저희는 밥 다 먹고 좀 쉬다가 이제 밤 되니까 또 기온이 팍 떨어지더라고요. 여기가 아무래도 뭐 산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 이지 쉘터 안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뭐 간단하게 좀 먹고 오늘 마무리 해야죠. 예. 조금 전 도톰하면 좋겠어요.
이야. 됐어. 오. 괜찮네. 제가 먹어볼게요.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응. 오. 응. 오, 들쭉이다. 고습지. 우와. 잔 맛이 나네. 잔 맛이. 응. 아우, 막걸리 먹어야겠어. 응. 자, 저희가 두부랑 먹으려고 얼마 전에 강화도에 갔다가 산 막걸리예요. 이게 뭐냐면 쌀로 빚은 인삼 생막걸리. 와, 잣 두부에 인삼 막걸리? 봅시다. 일단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이거 인삼 캔디를 막걸리로 만든 것 같은데. 막 엄청 너무 좋아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특색했어. 인삼은 0.49% 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인삼 향이 엄청 강하다. 뭐 두 번 세 번 먹으니까 먹을만 합니다. 맛있긴 한데 엄청 맛있어. 아주 간장에 썼으면 좋겠어. 제 와이프랑 저랑 보면 제가 이렇게 엄청 낮게 나올 텐데 그 이유는 제가 앉은 키가 작고 토미 키가 앉은 키가 큰 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이렇게 경사져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이 야전 침대도 누우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쓸려갑니다. 파령 캠핑장에서는 평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파령 캠핑장 올 때는 수평계가 필수라고.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후계에 남겼더라고. 평계 갖고 와야 될 이유를 알겠어. 네, 이렇게 두부김치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이제 뭐 시간도 너무 늦고 해가지고 부부간의 진솔한 대화를 좀 하고 네, 그러다가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굿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지금 일어나서 딱 여기 쉘터 문을 열고 나왔는데 진짜 주변의 풍경이 또 너무 좋네요. 지금 어제부터 오늘 여기 있으면서 이 캠핑장에 있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어디 깊은 산속에 숲에 들어와서 백패킹을 하는 느낌입니다. 잘 잤습니까? 이제 커피 한잔 합시다. 네. 안 떨어뜨리게? 오, 됐어. 됐죠. 기다리세요.
돌려 돌려 빨리 돌려. 걔네 좀 씻. 됐다. 우와. 짠. 우와. 먹어보자. 네. 맛있어. 새소리와 함께한 아침 식사. 부김이 너무 좋네. 이거 어디서 오는 거지? 확실히 여름이 오니까 이 위에 보세요. 여기 지금 벌레 엄청나죠? 오, 벌레들 엄청납니다 이거. 여기 이런데 보시면 거미줄 벌써 다 쳐져 있어요. 송충이 애벌레도 있고. 아, 네, 이제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아, 이제 철수를 할 때 정말 이제 땀이 나는 그런 날씨가 됐어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돼가는 느낌입니다. 지금부터 사실 이제 장마철 전까지가 제일 캠핑하기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 캠핑 많이 나가셔가지고 지금 시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었나요, 톰?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톰과 제리가 함께 같이 캠핑 즐겨봤고요. 다음에 또 즐겁고 재미나고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즐겁고 재미나고 영상으로. 아, 그렇네. 그렇네. 다음에 또 즐겁고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 탈출 성공! 성공! 가자!